여기 뭐 부릉도원이 따로 없구만. 야, 끝내준다. 서산에 이런 데가 있다니. 아,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디냐면요, 그 충청남도 서산시의 그 구도항 가는 쪽에 팔복면에 가는 곳에 보면 그 덕성 저수지라고 있습니다. 그쪽 덕성 저수지가 옛날에는 이런 풍차 모양의 이런 낚시터가 없었는데, 올해는 이렇게 낚시터가 하나 생겼네요. 이 저수지를 가로질러 가지고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차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. 아, 아이디어가 좀 획기적입니다. 이게 아마, 그리고 이제 그 저수지를 보면 일반 그 바다 자대 낚시터하고는 틀리게, 뭐 에어컨도 달려 있어요. 보니까 에어컨도 달려 있고, 그 와이파이 시설도 되어 있고, 그냥 펜션처럼 이렇게 잠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야, 낚시 펜션 같기도 한데요. 그 발봉산 자락에 그 줄기에 있기 때문에 경치도 아마 상당히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, 또 이쪽에 가로림만 바닷가도 있어가지고서 주위에 아주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, 참 한마디로 말해서 풍류를 낚는 제대로 된 곳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저수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또 목재 이렇게 또 햇빛 가리개 끝에 목재 테이블도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네요. 보니까 지금 이쪽은 조금 뭐더 이렇게 아름답게 그 주변 환경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멋있네. 좋네. 낚시터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. 주변에 황소개구리도 많나? 이렇게 물속에 첨벙첨벙 이렇게 막 나는 소리들이 왜 이렇게 많지? 풍차가 먼 데서 보면 보이는 게 이쁘네. 이 밤에 이게 만약에 LED 조명이 돼 있으면은 이 풍차 그 낚시터가 어떻게 보일까요, 이게? 아마 근데 이게 그 구도항 가다 보면은 우측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은 이 풍차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. 지금 맹꽁이 같이 그 우는 소리 들렸죠? 황소개구리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, 좋네. 서산의 그 저수지 낚시터 추천합니다. 추천해.